안녕하세요. 예. 예. 오랜만입니다. 문제지입니다, 그죠? 오늘 치득시, 예. 치득시부터 할 겁니다. 교재는 그 42쪽. 예. 42쪽. 치득시. 먼저 저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요 치득시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치득시는 먼저 요거는 지방세죠, 그죠? 지방세로서 특광토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그죠? 이거는 보통세죠. 목주세가 아니다, 그죠? 보통세.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라 이라죠. 또 뭐 취득행위다 해서 행위세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요 취득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능력에 응하여 과세한다. 응능세 또는 응능과세다,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담세력이라 이랍니다. 세금 납부는 사람 주소지가 아니고 물건이 소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물세 이런 표현합니다. 이게 특징이다, 그죠? 그리고 뭐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내죠. 면세점 등등, 그죠? 또 요걸 납부 기간 내에 세금 납부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요게 취득세 특징, 그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각 세목마다 공부하는 게 딱 네 가지잖아, 그죠? 네 가지. 첫째 뭐죠? 첫째. 예?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 응? 납세 의무자. 뭐를 취득해서 돼 세금 내냐, 그걸 뭐라 하죠? 예, 과세 대상.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다. 그게 납부할 세율이 몇 프로고, 세율, 그죠? 요거 네 가지.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세율이면은 각 세목마다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이 있고 세금 많이 부과한다. 그걸 뭐라 한다? 중과 세율. 세금 안 내는 거는 비과세. 요런 거는 세금 내는 거는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하면 다 끝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크게 나누면 요걸 이제 우리 세금 낸다. 그죠? 납부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그럼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크게 나누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납부 다섯 개잖아. 여기에서 네 문제. 알겠죠? 그럼 여기 뭐 하나에 딱 하나씩 정리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 납세 의무자. 이 내용, 이 하나하나씩 해서. 그럼 순서 보세요. 순서는 내가 과세 대상을 먼저 할게요.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그게 뭐죠? 과세 대상.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 취득한 물건 1억짜리다, 그죠? 만약에 10억짜리다 상가를 하나 샀다. 10억에 내가 샀다. 10억에 샀으면은 10억에 취득했으면 이걸 신고해야죠. 신고하잖아, 그죠? 10억에 신고한다. 요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과세 표준. 요거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신고를 10억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 이게 과세 표준인데, 그냥 다른 문제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더라 이거잖아, 그죠? 10억에 사고 나서 뭐 1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최저 정해놓은 금액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그렇죠. 시가 표준에. 그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이게 만약에 7억이 돼 있더라? 그럼 우리가 신고를 10억에 하면은 10억이 되지만은, 신고를 만약에 8억에 했다? 그럼 8억 인정합니다. 그죠? 요거 이상 되면 되니까. 그다음에 신고를 6억에 했다? 6억으로 한다, 이거, 요거. 그죠? 요거보다 낮으면 안 되죠? 요 금액은 요거보다 항상 커야 된다. 같거나 커야 된다. 최소.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유찰되다 보니까 낙찰받은 가액이 요거보다 낮을 때 있죠. 그죠? 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다 보니까 분양가보다 좀 낮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다. 인정해 주겠다.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그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 안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죠? 알았죠? 여기 뭐다? 과세 표준. 그리고 네 번째가 세율이다. 우리 세율에 오면은 취득의 형태가 크게 네 가지죠. 그죠? 취득의 형태가 첫째 뭐가 있죠? 매매. 매수, 돈 주고 샀다. 매매하면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게 뭐죠? 그렇죠. 정여. 정여가 있고, 돌아가시고 받는 건 뭐라 하죠? 그리고 원시 취득이 있죠. 그게 뭐죠? 보존. 알겠죠? 신정추. 예. 대표로 신정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신축, 정축. 요거 네 가지. 여기 취득이다. 그 매매로 취득하면 세율이 몇 프로? 네, 4%. 정년은 얼마? 상속은 얼마? 보존 얼마? 요 매매지만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3%. 정례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면 얼마?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얼마? 2.3%. 공동소유물을 분할로 취득했다. 그죠? 2.3%. 이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딱 네 가지. 그죠? 이게 표준세율. 여기 이제 뭐 중과세가 있고 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걸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예, 60일 내에. 그죠? 신고 납부하고. 60일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했는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이날까지 세금 안 냈다. 그럼 뭐가 부과되죠? 예, 가산세. 가산세 붙죠, 그죠? 가산세. 요 가산세가 몇 프로 붙죠? 요게 두 가지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요 신고불성실은 다시 구분해서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 요게 불법 부당이 될 수 있다, 그죠? 부당, 요거는 몇 프로? 40%. 이런 가산세.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자, 보세요. 이런 가산세가 만약에 붙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죠?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반드시 납기 내 얼마, 납기 후 얼마, 요래 나오죠? 세금에, 그죠? 납기 내와 납기 후 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가산금이잖아. 그래서 항상 원칙은 가산세가 있지만은 요걸 납부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요게 또 나오죠. 가산금. 예외. 그리고 취득세 원칙은 가산세, 예외로 가산금도 인정한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재산세는 이게 없잖아. 바로 고의서 나오죠. 요거밖에 없다. 재산세는 이게 없잖아. 가산세 신고 납부 없으니까 그죠. 바로 이래 나오죠. 재산세는 아시겠죠, 그죠? 요게 취득세 개요다.
저 그럼 여기서 우리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깨보세요. 자, 과세 대상 우리 뭐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취득세 과세는 모두 몇 가지냐 하면 14가지입니다. 14개. 자, 보세요. 뭐죠? 토지, 건축물, 또 차량, 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또 광업권, 어업권, 임목, 임목 그랬죠, 그죠? 임목, 나무. 요거, 보존등기 된 나무. 그리고 회원권, 골, 콘, 종, 성, 요. 요, 과세 대상. 알았다. 그죠? 다음에는, 자, 납세 의무자 나왔다. 그죠? 납세 의무자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딱 기억해야 될 거, 딱 네 사람, 세 사람 기본 알고 한 사람 더 한다면은 네 사람. 자,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첫째 뭐죠? 그렇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 주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또 누구죠? 예? 요런,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요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만든 사람은 세금 안 내죠. 제조한 사람 뭐라 한다? 원시 취득자. 그 사람 세금 안 낸다. 그죠? 누가 내죠? 소비자,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낸다. 그래, 원시 취득자는 세금 안 내죠. 그죠? 그리고 주택 조합이 나오면은 주택 조합이 냅니까? 조합원이 냅니까? 조합원. 요 세 사람 다 기억하고 또 한 사람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과점주주. 들어봤죠? 과점주주. 우리가 납세자 나와서 딱 네 사람 기억하세요. 네 사람. 알겠죠? 그 이제 살만 조금 붙이면 되잖아. 그죠? 살. 우리가 요를 딱 기억하고 요거는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르더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가설한 걸로 간주하여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죠? 그리고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이 승계 취득자에게 부과하겠다. 그죠? 주택 조합이 나왔다. 주택 조합이 나오고 조합이 나왔다. 그죠? 주택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그죠? 이 사람도 세금 안 낸다.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죠? 이런 거. 그 나머지. 그죠? 뭐 취득한 자, 기타. 사실상 취득한 자자. 그죠? 기타 등등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다음 과세 표준. 요거는 이제 뭐 수입하면은 수입하는 자, 시설물을 빌려줬다 대여업자, 상속받으면은 상속인, 그 사람들이 세금 낸다. 요게 뭐가 되겠죠? 과세 표준이라 그랬잖아 방금. 그죠? 과세 표준은 요게 뭐죠? 신고가액이죠. 따라서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취득 당시에 그 가액이 바로 요게 바로 과세 표준이다. 그죠? 취득 가액. 요 취득 가액을 자진해서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요걸 하되, 요거보다 적으면 안 되죠? 시가 표준의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시가 표준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거보다 요게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아, 요게 과세 표준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 가액이라 보통 하죠. 뭐, 가격, 가액.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거 세 가지다. 그죠? 요게 세 개 과표 결정. 요걸 정리하면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신고가 없었다. 무신고. 그럼 시가 표준에 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낮추어 신고했다. 그죠? 요거보다 낮추어 신고했다. 미달 신고. 그리고 금액을 알 수 없는 뭐다?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에. 그리고 요 그대로 입증되는 거 믿을 수 있다. 그죠? 요게 뭐죠? 그렇죠. 국수공판장법.
고가, 응? 고가, 수입, 수입했다. 공매나 경매, 판결, 판결문에 따라 취득하는 거, 요거는 법인, 법인 장부라 그랬죠. 요거는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그죠? 요런 거. 그런데 요 판결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 있죠? 화해 조서라든가, 인낙 조서라든가, 포기, 그리고 의제, 자백, 요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죠? 요거는 요걸 안 해준다. 시가 표준에 한다. 요게 과세 표준, 요게 추가한다면은, 요 취득 시에 요게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이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요 포함하는 게 몇 개냐? 한 5개. 5개 정도 있는데 한 4개 정도만 기억해야 됩니다. 4개. 중개수수료, 용역비, 요런 거는 포함하는 비용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 있죠? 요런 거 포함하세요. 그리고 할부이자 있죠? 할부이자나 연체료. 요런 거는 법인인 경우다. 그죠? 법인 연체료. 요거는 법인인 경우만, 개인은 안 되죠? 법인만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세자금 안고 취득했다. 그죠? 채무인수액 요런 등등. 요런 거는 취득시 비용에 포함하세요. 그래, 취득시에 요런 요런 비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요거는 한 3개 정도. 그죠? 광고료, 요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요것도 제외.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요런 거는 비용 처리해라. 포함하는 비용과 제외하는 비용. 그죠? 아, 요런 거. 수수료 등을 포함, 요건 제외합니다. 요게 과세 표준. 요거 세율. 그죠? 요, 우리 네 가지 과세 대상. 기본이잖아. 빼댑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크게 네 가지. 이제 조금 우리 사람 그동안 쭉 붙여왔었잖아. 그죠? 요 정도 일단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쪽. 그 42쪽 취득세. 예. 찾았죠. 1번, 그 1번 이제 취득세 특징인데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건데, 그 42쪽 1번 있죠, 그죠? 그 1번 문제 이렇게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 그냥 쭉 한번 열거된 거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 취득세 특징에 맞는 거와 틀린 거 구분해 봅니다. OX, 기업 유통세 O 맞죠? 2번 최저세액공, 이건 없죠? 제외. 행위세 O, 특별징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외.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원천징수. 신고납부 있죠? O. 응능과세 O. 탄력세율 O. 탄력세율 이거잖아, 그죠? 요거, 요게 표준세율이다. 요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요걸 뭐라 한다? 탄력세율. 있다. O. 물납 안 되죠? X. 실질주의 O. 초과 누진세율 X. 차등 비례세율을 합니다. 알겠죠? 요런 세율 구조를 우리는 차등 비례세율이라 한다. 다음에 면세점 O, 50만원 이하는 면세점. 가산세 O, 기한후 신고 O, 소액 징수 면제 X.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자, 내려갑니다. 2번. 취득세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다. 맞죠? 2번 취득세 과세 대상은 종가세 구조로만 되어 있다. 종가세라는 거는 가격이다. 그죠? 요 가액이 바로 종가세다. 맞죠?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이다. 맞죠?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보통세다,
물세다, 행인세 맞네요, 그죠? 취득세 세율은 뭐라 그랬죠?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잘못됐네. 초과 누진이 아니고 차등 비례다, 그죠? 다음 3번. 옳은 거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기등록하고는 관련 없죠? 예, X 1번 틀렸다, 그죠? 2번. 차량, 기계, 항공기의 제조조립,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하나이어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시취득이 아니고 성계취득의 하나이요. 틀렸네. 3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감소하는 경우는 과세 안 하죠. 증가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죠? 3번도 틀렸다. 취득세 부과세는 농특세만 과세된다. 요 부과세는 두 개죠. 취득세는 두 개입니다. 농특세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과세는 2%의 10%가 농어촌 특별세. 요게 1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요 표준에서 2% 빼고 요 2% 빼고 나서 요게 20%. 요게 뭐냐? 지방 교육세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부과세는 두 개다. 취득세만 두 개 붙는다. 물론 또 감면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가 부과되죠. 틀렸다, 그죠? 5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은 원시취득. 예. 또 성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맞죠? 예, 틀림은 없다, 그죠? 정답 5번이 정답이다. 예, 뒤로 넘기세요. 하나 더 5번. 조금 유사 문제나 중복되는 거는 뺄 겁니다. 5번. 취득세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얻게 됨을 전제로 과세한다. 맞죠? 예. 소유권의 취득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유통세로 분류한다. 맞죠? 소유권의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다. 맞죠? 취득세는 물건 소유권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한 억는 과세다. 맞죠? 취득세는 재산이 내장하는 수익력이 아니고 뭐다 했죠? 담세력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반대말 수익력. 요 수익력 하는 거는 양도세 같은 거. 재산세. 알겠죠? 요런 게 이제 수익력이죠. 담세력에 대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 그죠? 담세력이라 하지 수익이 할 만 안 씁니다. 알겠죠? 그거 틀렸다. 예, 여기까지 이제 취득세 개요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되죠,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특광도세, 보통세, 유통세, 억능과세, 물세, 그죠? 요 정도. 잘 자주 안 놉니다. 간혹. 알겠죠? 핵심은 이제 이거다. 자, 과세 대상 그거 보세요. 아래 이제 6번부터 과세 대상 문제입니다. 그죠? 그 6번부터 이제 과세 대상 문제가 12번까지. 요게 이제 관련되는 문제가 거기에 지금 문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6번부터 12번까지가 과세 대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저 선별해서 볼 겁니다. 자, 일단 6번 한번 봅시다. 6번. 6번 찾았죠? 쭉 열거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열거식으로 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거 말고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외웠던 대로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승요더라. 요것도 암기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답 찾는 거에 뭐 간단하죠, 그죠? 자, 보세요. OX를 구분합니다. 기억은 뭐죠? O. 니은 기계 장비. O. 요트 회원권. O.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 회원제 골프 회원권. O. 선박. O. 지상권. X.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하는 영역은 X죠.
골프장 주주회원권도 X, 전세권도 X, 항공기는 O, 비상장 주식권 X, 묘목도 X. 알겠죠? 구분하는 거 뭐 그건 알겠고. 7번 기출문제입니다. 그 우리 문제 중에서는 뭐 일부는 조금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쓰기 있습니다.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문제 보고 기출문제 요 구분해 드릴게요. 요 문제는 체크해 드릴게요. 알겠죠? 요건 시험에 나왔던 거다 안 나왔던 거 이렇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래 보시고 7번은 기출 찾아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몇 번? 2번이죠? 딱 포인트 답이 알겠죠? 그죠? 예.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다음에 9번. 기출문제. 9번. 답 찾으세요. 9번. 예? 특허권은 없잖아. 그죠? 여기에 특허권 없죠? 4번이지. 특허권은 여기 없잖아. 그죠? 알았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 안 가는 있으면은. 건물을 건축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교환은 우리가 여기에 부동산은 교환하면 세금 내야죠. 종료, 콘도미니엄 이거 받았다. 그죠? 세금 내야죠. 매매, 특허권 이건 세금 안 냅니다. 그죠? 거기 없잖아. 무형자산인데. 무체재산권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건 제외. 지목변경 증가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다음 10번. 취득세가 과세 있는, 과세돼서 있는 것으로만 묶인 기출문제입니다. 그 10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그죠? 기억. 토지의 지목이 천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 O입니까? X입니까? O. 맞죠? O. 맞죠? 자, 그럼 기억은 O다. 그죠?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이것도 뭐죠? O. 세금 내야죠.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죠. 그리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건물을 이전했으면 가액이 증가되지 않더라도 건물 이전하면 바로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기역, 니언, 디거, 리얼까지. 고 리얼. 요게 어렵죠. 그죠? 리얼 요 부분. 예. 여기까지는 잘 되죠. 그죠? 리얼이 조금 어렵다. 그죠? 그게 이제 이따 요게 할 겁니다. 요 보면은 표준세율 있잖아. 그죠? 중과세율이 있고 그다음 이게 있죠. 그죠? 특별한 경우. 우리 이걸 특별한 경우의 세율이다 해서 요 특례세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특례세율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요 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2%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요게 표준 세율인데 요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2%만 과세. 2%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중과 기준 세율. 기억납니까? 중과 기준 세율. 그럼 표준에서 2% 빼는 거 요거는 딱 네 가지입니다. 과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거죠. 그죠? 환매 등기, 합병 등기, 공유물 분할 등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물의 이전 등기. 요게 전부 등기죠, 그죠? 등기. 그니까 요 취득세는 비과세고 등록세는 과세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 요게 과세되는 부분이니까 요게 통합됐죠. 요게 통합되었으니까 요게 원래 2%짜리니까 그래서 요 합해지는 것이 요거잖아. 요게서 요거 원래 비과세되던 거 2% 뺐다 이 말입니다. 요게 2% 뺀 거.
원래 취득세 빼준 거,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다. 지금 그게 요거잖아. 이전 등기요. 그래서 요거는 예, 과세되는 겁니다. 다음. 예, 요 정도 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되었습니다. 그죠? 과세 대상 요 정도.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우리 납세 의무자 들어갈게요.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13번부터. 납세 의무자는 13번부터 쭉 이제 열거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24번까지입니다. 여기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그죠? 기타인데 요거 잠깐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과점주주라는 거는 비상장법인이다, 그죠? 상장법인 아니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 이 사람 우리가 과점주주를 한다. 과점주주다. 그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죠? 그래, 단. 그 이제 과점주주는 50% 초과 취득하면 시행 과세한다. 그죠? 그런데 설립시에, 회사 설립시 과점주주는 요거는 제외한다. 설립시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죠? 요거는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요샘 과세한다.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요거. 아,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 설립시에 주식 40%를 취득했던 자가 그 후에 주식을 30%만큼 추가 취득해서 주식이 70% 된 경우하고 설립시에 주식을 60%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후에 주식을 20% 추가 취득해서 주식 보유가 80% 된 경우가 있다. 요 경우에 우리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요거잖아. 요 경우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거는 합니까? 그 요거는 안 하는 거는 맞죠. 그죠? 왜 안 하죠? 이거는 과점주주 아니잖아. 50% 넘어야 과점주주인데 아니죠. 이거는 뭐죠? 과점주주지만은 설립시니까 안 하죠. 요때는 과세해야 되죠. 과세한다. 과세하는 거 맞죠? 그럼 요 경우에 과세하는데 요 금액 모두 과세할 거냐, 요거 증가된 부분 과세할 거냐, 요 경우도 요걸 80% 과세할 거냐, 요걸 과세할 거냐,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거냐, 요거냐, 요거 기준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요걸 과세하는데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알았죠? 자, 그럼 요 사람은 최초입니까? 처음으로 50% 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까? 처음이죠. 최초잖아. 최초니까 모두 과세하고. 이 사람은 요게 최초죠. 최초, 요새 재차잖아. 재차니까 요거 증가분만 과세한다. 알겠죠? 예, 요래 과세한다.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모두 과세한다. 70%. 요 사람은 최초, 재차죠, 그죠? 재차. 두 번째 됐으니까 요 증가분 요거 과세한다. 요게 과점주주. 자, 하나 더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을 팔고 50% 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80% 됐다. 80%.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요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튼 안 하죠. 그죠? 요때는 과세해야 되죠. 3차잖아. 그죠? 아, 재차잖아. 최초, 재차. 요거는 뭐라 그랬죠? 증가분. 요 증가분인데, 그럼 증가분이 몇 프로냐? 여기에서 증가한 거냐? 70%에서 증가한 거냐? 얼마죠? 그렇죠. 과거에서 최대 비율에서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서 증가한 거. 몇 프로 과세한다? 10%. 요거 알면은
과점 주조는 뭐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예, 과점 주조 얘기 나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세요. 50% 초과 취득한 자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최초 과점 주조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는 전가분만 과세한다. 최초 50% 넘었던 시점이 최초, 여기 최초 재차, 알겠죠? 여기도 가볼까요? 만약에 주식을 팔고 이 사람은 75%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8% 되었습니다. 과세, 요거는 그만 최초, 재차, 3차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하는데 몇 프로 과세? 몇 프로? 과거보다 증가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 과세 안 합니다. 과세할 게 없다 이거죠. 요거보다 높아져야 되잖아. 알겠죠? 만약 요게 88% 됐다. 그럼 몇 프로 과세한다? 8%. 요거보다 증가된 부분. 알겠죠? 증가된 부분 없으면 과세 안 합니다. 요게 과점 주조다. 그럼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 납세 의무자다. 그죠? 예. 13번. 13번부터 보세요. 1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2번.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쭉 읽어보세요. 주체구조부 취득 나오면 뒷말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돼야 되죠. 뒤에 읽어보니까 납세는 누가 돼 있죠?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틀렸죠? 답 2번 틀렸다.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 과점주주가 됐답니다. 최초 나왔네. 요거 보세요. 최초는 뭐죠? 모두 과세한다. 뒷말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면 뒤에 모두 나오죠? 맞잖아. 그걸 이제 틀린 지문은 최초 하고 나서 뒤에 증가부분 나오면 틀린다. 그죠? 알겠죠? 3번은 맞다. 그죠?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 5번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누가 취득했다? 조합원. 알겠죠? 조합원. 이렇게. 예. 이렇게 납세 의무자다. 그죠? 예. 다음에는 14번.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봤네요. 이거는 간주취득 나왔다. 그죠? 지목변경 간주취득, 건축물의 개수도 간주취득,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간주취득, 차량이 종류변경으로도 간주취득, 선박을 건조했다. 이거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잘못했다. 그죠? 틀렸네. 예. 뒤로 넘기세요. 다음에는 이번에 17번 17번 보기 전에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뒤로 한가 볼게요. 21번 한번 보세요. 21번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과점주주입니다. 이 납세의무자에서 제일 많이 나온 요겁니다. 과점주주. 요런 거는 답하기가 쉽잖아. 그죠? 요거 나오면 쉬운데 요거 잘 조심해야 되죠. 그죠? 과점 주주. 그럼 21번. 자, 1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봅시다.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자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 상장 법인의 과점에 대해서도 좀 요게 지금 현재 사실은 문제점인데 잠깐 말씀 한 듣고 가세요.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만 하죠. 그죠? 그럼 상장 법인에 해당 없죠? 에?
해당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상장법이라는 거는 코스피만 이야기합니다. 코스피. 코스피만. 그 코스닥은 요리 봅니다. 과점주주, 비상장으로 봐버립니다. 상장법이라 하더라도 여기 해당 없으니까 과점주주로 채용한다. 그죠? 알겠죠? 1번. 아, 거기 코스닥이죠, 그죠? 코스닥은 과점주주를 채용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아닌 주주다, 그죠?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감자 등으로, 감자 X.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 감소를 말하죠. 요게 감소됐다 이 말입니다. 감소, 감소. 지분 비율이 감소되면은 이거는 과세 안 하죠. 증가된 경우만 과세하는 거지. 감소는 과세 안 합니다. 그죠? 감소로 인하여 과점이 된, 감소로 인한 거는 제외, 알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 가지고 있다가 요게 감소됐다 70% 되었으면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이게 증가되어야 되잖아. 85% 돼야 과세하는 거지. 감소된 경우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그거 잘못됐다,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 최초 과점주가 된 경우는 모두 과세한다. 뒷말은 맞습니다, 그죠? 재차 과점주주가 되면은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거기에 틀린 표현은 감자. 다음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전체 지분이 50%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간주취득에 대한 이 과점주주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과점주주가 되고 나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면은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증가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다음에는 24번. 그 24번 한번 보세요. 거주자 갑이 A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황이 다음과 같다. 기억, 니언, 디거, 리얼. 기억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만주다. 그 중에 갑이 5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몇 프로죠? 50%. 50% 가지고 있다가 50%는 과점주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과점주는 반드시 50% 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아니다. 그죠? 그럼 50%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몇 프로 됐죠? 60%. 그 다음 또 몇 프로 됐죠? 30%. 다시 몇 프로? 70%. 자, 보세요. 변동이 이렇게 됐다. 그죠? 50%에서 60%, 30%, 70%로 변동됐네. 그럼 이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하죠. 과세. 안 하고 과세하죠. 요거는 최초. 최초는 몇 프로? 몽땅. 요거는 재차죠. 몇 프로? 10%. 그죠? 과세한다. 알았죠? 23번. 하나 더. 그거 한번, 자, 그거 쭉 열거해놨네. 그죠?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45%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설립 시에 45% 가지고 있다가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15%를 더 취득해서 몇 프로 되었죠? 60%. 또 60% 되었다가 그 후 3년 후에 25% 팔았다. 처분했다 그랬네요. 그럼 몇 프로 남았죠? 35% 남았다가 다시 또 몇 프로 취득했죠? 35%는 몇 프로 됐죠? 70% 됐겠네. 그죠? 요런 경우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 45%일 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 하죠. 이때는 과세? 안 하죠. 과세? 하죠. 그죠? 요거는 최초 몇 프로? 60%. 요거는 재차 몇 프로? 10%. 요건 묻잖아. 답은 몇 프로? 10%.
알겠죠? 예, 답이다. 과점주죠. 그리고 앞에 잠깐 제가 앞에 17번 보세요. 그 17번 문제는 그거는 우리 이제 양도세에서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아는 겁니다. 보세요. 부부간의 양도. 부부간의 매매 있죠, 그죠? 부부간의 매매는 이게 정상거래 아니죠?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 이거 정상거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를 보지 않고 물어본다 그랬죠? 정려. 정려로 간주한다. 요거는 원칙상. 원칙이 정려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양도를 안 보고 정려를 본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죠? 남편 소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참여해서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재산에 그 참여해서 낙찰받은 건 정상거래 맞죠? 맞잖아, 그죠? 그걸 정리를 하면 안 되지. 경매에 아들이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낙찰받았으면 그건 정상거래 맞잖아. 그죠? 이런 거. 또,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교환 이런 거는 쌍방간에 과세됩니다. 알겠죠? 정상거래를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버지가 그죠?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을 배우자가 취득했다. 정상거래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증명이 된다, 입증이 되면은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에는 양도가 성립 안 하지만은, 원칙은 정려가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정려가 된다는 이야기는, 정려는 뭐죠? 무상이잖아, 무상. 그죠? 양도가 된다는 거는 유상이죠. 대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가. 그죠? 유상. 양도는 유상. 정려는 무상. 그럼, 양도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 양도. 이 사람 뭐가 되죠? 유상 취득이 되잖아. 유상 취득. 그죠? 요거 이야기입니다. 요런 경우 문제. 한번 보세요. 요걸 알고 17번 읽어보면 이해되죠? 그죠?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1번. 권리의 이전일 때 등기를 필요하는 부동산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교환은 양도로 본다, 그죠? 양도로 본다는 것은 유상이잖아. 니연. 파산 선고로 인하여 직계 비속, 아들이 취득했다. 이것도 뭐죠? 정상거래 본다, 그죠? 양도. 이해되죠? 3번.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실이 증명이 된다, 그죠? 증명되면은 이것도 인정해준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매를 통해, 이 공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 다 유상이잖아. 양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유상. 요거는 무상. 유상. 알겠죠? 그런데 그 다섯 번째 보세요.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다. 그죠? 채무 부담하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 그 채무 부분은, 채무는 대가가 있죠. 유상. 채무는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이잖아. 그죠? 그래,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뭐가 된다? 무상. 무상이지. 채무 부분은 유상. 제외한 거는 무상. 그럼 문제에서 유상이 아닌 거, 무상은 5번이잖아. 그죠?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나왔던 거. 이해되죠, 그죠? 자, 잠깐, 앞으로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취득세 개요 이해했고, 과세 대상, 요거 알고, 우리 문제 봤잖아, 방금, 그죠? 납세 문제도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문제 보면서, 문제를 보면 안 돼. 요걸 먼저 알고 문제를 봐야 되죠, 그죠? 요걸 기본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봐야 이해되지. 요거 정리하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 그죠? 요게 말하면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거지. 잠깐 쉬었다가 과세 표준을 할 겁니다.